이 아이들이 이 없어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한꺼번에 다섯 명이 실종된 이 사건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말 안타깝죠.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것은 임시 휴일이었던 지난 91년 3월 26일 오전 9시. 이 방송을 보시는 범인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원혼은 달래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모두 57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엄마 자꾸 증폭하는 게지 말 그대로 아 이럴수도 안 했겠나 아 이럴수도 있겠네 그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답답한 게라요 말 그대로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은 누구라도 자식만은 그래 안돼 꼭 데리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아들아 제발 범인 윤곽이라도 가르쳐다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안전사고 범죄 관련 세 측면에서 수사를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자기 자식 죽하고 다나 죽이가지고 자기 집 안에 묻혔다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개구리 소년 아버지들을 만난 게 계기가 돼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이 세부 제작을 위해 협찬해 주신 산용산업에 감사드립니다. 인천 월미도라는 그 선착장에 있는데 그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만 봤던 다섯 어린이 개구리 소년 부모님들이 차에다가 사진을 붙여주고 전단 나눠주는 모습을 제가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.